말할 때마다 다른 멤버들에게 뿅망치 별치. 아하. 이 금지한 게임은요, 콘서트가 팬미팅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와. 참고로 저는 1회 때 금주가 뭐였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진짜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2회 때 똑같이 하는 건가? 똑같은 금지인가? 모르겠어요. 방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부터 순서대로 돌 테니까 원스들이랑 나머지 멤버들이 금지어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네. 나연 언니 금지어 보여주세요. 오. 달라. 아 나연 언니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할 것 같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평상시에는 하는데. 아 여기서. 모르겠어요. 이게 또 팬미팅 멘트를 게임하고 하다 보면. 아 그럼 말해줘봐. 내가 할게. 뭐라고? 자 정현이 금지어 보여주세요. 네. 야, 조심해 조심해. 아 이거 잔잔 할래 것 같아. 진짜? 원수들도 이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멤버가 이 말을 하면은 저희한테 크게 외쳐줘야 돼요. 네. 꼭 기억해야 돼요. 나 지금 완전 기억했어. 다음 모모 보여주세요. 아. 많이. 네 조심하시고요. 다음 하나 씨, 하나 씨. 보여주세요. 와, 하나 어떡해? 너 망했어? 너 망했어. 큰일 났어. 아, 그래? 완전 큰일이 났어. 어떡해? 이거 그냥 이 자체가 사나인데. 진짜 지금 어떤데? 다 말아보면은 해봐. 알지. 그래서 근데. 미안 아니야 진짜. 다음 지우 씨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우가 평소에는 좀 써요. 맞아. 맞아. 평소에 좀 많이 쓰지. 근데 팬미팅에서는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썼으면 좋겠네요.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현 씨 금지어 보여주세요. 그래요? 진짜? 와! 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바보들. 자, 다음! 채이 씨! 보여주세요. 아, 안 할 것 같네.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오늘 좀 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진짜? 할 수 있어. 근데 채영이가 워낙 컨셉이 컨셉인지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따 한번 시간 만들어 봅시다. 네. 마지막 채영씨 보여주세요. 지금 써주셨나요? 와 이거 대단한데 이거 진짜? 이거는 내 생각에 매니저가 했어. 맞아. 언니 오빠들 중에 이거 한 사람 있어. 맞죠 언니 오빠들? 아 이렇게 지금 멤버들끼리 금지어를 확인했죠? 원수들도 확인했죠? 네! 다 기억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시작해주세요 지금 시간. 해주세요 몽씨 시작. 네? 시작하세요. 집중하시오! 시작! 오케이. 아니 내가 나현이 걸 까먹었어. 지금 나랑 쯔이랑 이거 맞지? 까먹었어.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맞아. 왜요? 뭔데요? 무섭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금지어 게임을 조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네. 한번 우리 오늘 또 할로윈 파티지 않습니까? 네. 컨셉이니만큼 네. 때리는 줄 알았어. 분장 비하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네. 진짜 이게 다현이가 저 분장을 하고 대기실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수염에 음식이 닿으면 안 돼서 거울을 보고 먹는 거예요. 아니, 가글할 때 더 웃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빨대로. 그리고 수염을 잡고. 왜냐면 제 소중하니까요.
저 분장으로 빨래를 하죠.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래서 사나 언니가 빨래 하지 말라고. 저희 안 하면 안 되게 무섭다고. 맞아. 성우가 아니에요. 해치지 않아요. 아, 장난 하지 않아요. 맞아. 너무 귀여운데, 저는 작년 그 분장이 더 뭔지 알죠? 더 뭐예요?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요? 네, 방금 숙소에서 그 사람이 숙소에 있다는 게 둘 다 비슷했어요. 안 맞지 않으셨어요, 지은 씨. 그리고 네. 지은 씨도 원래 하려고 했던 분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원래는 뿡뿡이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랑 또 뿡뿡이랑 또 뭐예요? 그 무서운 사람. 아! 그거 아시죠? 그거 영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거 말고요? 또 뭔가요? 그 웹툰에 나오는 아!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타이난 지옥이다 그 동그란 아줌마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게 흑백을 표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포기를 하고 맞아요. 근데 귀여워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저랑 몸이랑 체형이랑 원래 그 파워펌프 걸 했네요. 네 이제 몸통의 표현에 한계가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파워펌프 걸에서 이런 비주얼이 나왔죠? 말고 또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요? 정현 언니 바로 정하지 않았나? 아니요 저는 원래 이제 가위손을 원래 아, 정했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어. 근데구만 이제 근데 미안해 이제 태영인가? 갑자기 문자 점수를 하겠다는 거야. 나 문자 점수 할래 이러면서 둘이 바뀌었던 것 같아. 같은 사람으로 오케이. 네? 다들 잘 같은 사람이에요. 네. 둘 분위기가 뭔가 비슷해서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저도 가이드 정해놓고 그것 영화를 봤어요. 페니와이즈를. 근데 이게 임팩트가 너무 셌어. 했는데 그냥 가위손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저는 다음에 하고 싶은 분장이 생각났어요. 왜요? 나는 공주 할래. 그럼 나 왕자 할까? 더 좋아. 오늘 군만두 공주잖아요. 공주. 하나 씨는요? 저요? 저 원래 아쿠아맨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저를 상상하니까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도 딱 입고 그래서 근데 이뻐요 사나 씨. 이쁜데 네. 오묘하게 웃겨요. 괜찮아요. 뭔지 알아요? 뭔가 가발에서 오는 느낌인가? 나는 처음에 아, 네. 사나가 최애였어 분장에서. 너무 오묘하게 웃겼어. 근데 원래 좋아했던 영화여가지고 지금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금지어 잘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 모모 씨도 한번 비하인드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맞아. 그냥 비하인드 너무 저랑 나연 언니가 커플로 진짜 계속 못 정했어요. 막 뭐 할까 저희 그 V앱 했었을 때도 아직 그 안 정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 오빠들 이제 진짜 정했습니다. 너무 때릴 거 진짜 많은 거 알죠? 어떡할까? 그냥 한 방에 맞자. 이제야? 그래 내가 이제. 근데 모모랑 저랑 또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직이야. 대기하는 거야? 못할 것 같아. 할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해. 기다리잖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기에 커플 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파리의 연인 커플
하려고 했어. 근데 모모가 몰라. 네, 제가 몰라서 못했어. 그래서 모르니까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모 진짜 오늘 어떻게 오늘 진짜 많이 가지고 설명이 뭐 맞지 모르겠지? 알 수가 없어. 모를 수 있어. 모르겠다. 이어서 말씀해 줘. 그리고 난 아리타. 아리타. 알리타. 알리타. 근데 이건 조금 아니죠. 잘못되는데. 아리타 그것도 네. 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뭔가 그 생각났던 게 아 그래도 후하고. 정현씨가 지금 잘못 알고 계속 모모 때렸네요. 야 정현이 지금 아니야 맞아 모모 진짜 많이 했어. 맞아 맞아 모모 진짜 많이 했어. 잘못 알고 있었어. 아 잘못 알고 있었어? 이야기 해줘. 이야기 했어. 조심스러워. 네, 해줘.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원래 뭐 하려고 했던 거 없어요? 아니요. 원래 뭐 하려고 했던 거 없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원래 그거였잖아요. 뭐 있었어? 그럼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요? 아니요. 계속... 그래서 생각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사진 찾아보다가 아 이거 할까? 다른 거 생각이 안 와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아 쭈이 거짓말 하지 마요. 원래 쭈이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쭈이 거짓말 하지 마요. 야 이거 너무 유도하는 거 아니냐? 강아지? 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었어? 아니 뭐 없었나 봐요. 나도 알려줘. 귀여워. 다들 뭐지? 비하인드 잘 들었다. 네. 자 이제 그러게 왜 그래? 매일 스페셜 활동을 끝내고 체감상 정말 오랜만에 원스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늘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오고, 응? 너무 예쁘다 근데 사람 진짜 예뻐서 보니까. 새로운 앨범이 나오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나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언니들? 네. 기분 좋죠, 사나 씨?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뭐지?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멋진 분들한테 포즈 한번 해주세요. 예쁘게. 다음 순서를 말해줘, 체험. 언니, 묘하게 그렇게 잘 어울리네. 그러면 먼저 원스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이번 필 스페셜 앨범에 들어가 있는 수록곡인데요. 멤버 중에 한 명이 작사에 참여한 곡이에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뽀. 씨가 이제 작사한 노래 뭔지 아세요? 네. 뭐요? 허니. 맞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맞죠? 아니 뭐니?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 몇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는 훈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때려요? 할까요? 계속했어요. 할까요? 네! 네. 축하!